도루를 정말 많이 했어가지고 그 당시에 도루 기록이 16개인가? 한 대회? 네, 한 대회. 와, 한 대회 16개면 진짜 많이 한 거거든요. 도루 팁 이거. 아, 이건 꼭 진짜 내가 이제는 선생님이니까 알려줘도 된다. 석구치. 안녕하십니까, 선수 여러분. 석구치의 야구쇼 석구치입니다. 전 프로야구 선수 바로 윤정우 선수를 모시고 우리나라 체육 선생님 중에서 현재 야구를 가장 잘하지 않을까, 우리 또 윤정우 선수랑 좀 의미 있는 인터뷰 시간을 가졌는데, 또 야구를 또 안 보고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? 혹시 제가 듣기로는 정말 야구 그만두고 진지하게 야구하는 거 처음이거든요. 네. 네. 일단 오랜만에 야구하는 데 있어서 좀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. 네, 오랜만에 해보니까 좀 즐거울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네. 혹시 이거 보시고 나서 주변에서 사회인, 여기 인근에 있는 사회인분들이 아마 스카우 제의가 막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럼. 근데 뭐 앞으로 이후에 뭐 사회인 야구나 이런 것도 좀 할 의향 있으신가요, 혹시? 뭐 불러만 주신다면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진짜 그 진짜 네. 연락 엄청 올 텐데. 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윤정우 선생님과 함께 좀 야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이렇게 정신을 안 줘서 진짜 불만. 본인만의 타격을 하면서 아, 나 이 부분을 꼭 항상 연습해야 돼, 난 신경을 쓴다. 왼쪽을 네. 빨리 안 열리고 항상 이게 금방에 나올 때까지 잡고 있는 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아, 끝까지 우선. 아, 왼쪽 잡고. 네. 잡고. 보통 이렇게 이제 멀리 치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이게 열어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안 맞기 때문에 항상 왼쪽 잡고.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. 또 이렇게 치면서 잘 맞을 수도 있고. 그쵸, 그쵸. 정답은.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지금 방망이, 정말, 방망이도 한 2년? 2년 넘게? 네, 뭐, 애들 티볼? 티볼을 한번 쳐봤는데. 아. 실제로 이거 야구공 치는 건 한 2년 반. 아, 그래요? 좀 아쉬운 게 좀 애들하고 소리나 시국만 아니었으면 야구장도 데리고 가서 야구도 보고. 그러지 못하면 좀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. 저희 때랑 진짜 학생들 가르치는 이런 방법이라든가 그런 환경 자체가 지금이랑 완전 다르잖아요. 그렇죠. 저희 때는 이제 선생님 말이면 뭐 그림자로 한 바꿔 약간 이랬었는데, 지금은 이제 아이들하고 그런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아침에 조회해보면 이제 표정이 다 드러나거든요. 어. 사실 엘리트도 이런 분위기로 빨리 변해야 되는데, 아직도 엘리트는 좀 딱딱한 게 좀 있더라고요. 네. 네. 아직도 감독님들이 좀 폭행은 이제 없어졌는데, 좀 폭언을 아직도 하고, 막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직도 있어서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네. 딱 뭔가 딱 정교하게 딱 치는 그게 좀 있으신 것 같다. 딱 본인만의 루틴. 오랜만에 딱. 오케이, 나이스. 사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워낙 알고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도루를 정말 많이 했어가지고 그 당시에 고등학교, 대학교 때 그 도루 기록이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기록한데,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하셨어요. 그때 기록이 어떻게 되셨죠?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6개인가? 한 대회? 네, 한 대회. 와, 한 대회 16개면 진짜 많이 한 거거든요. 우리나라 프로야구도 진짜 도루 많이 하신 분들이 1년 통산 거의 한 50개 정도 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한 대회에서 열 몇 개니까 진짜 많이 한 거거든요. 그 뒤로 프로 가서도 도루를 계속 그거를 살리셨잖아요. 도루 팁 이거. 아, 이건 꼭 진짜 내가 이제는 선생님이니까 알려줘도 된다 라는 게 있다면 진짜. 네. 일단 도루 할 때는 다 각자만의 또 이것도 스타일이 있을 건데, 저는 일단 리드를 좀 많이 나갔어요. 많이 나간다? 네, 저는 리드를 일단 최대한 많이 나갔고, 아무래도 제가 조금 키가 크다 보니까는 좀 엎어지고 슬라이딩을 하면 바로 닥터 라버 베이스로 자기가 살 수 있을 만큼 나갈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. 딱 하나, 둘, 셋, 넷. 자,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이 있다면은, 저는 항상 투수를 보면서 사인을 봤던 것 같아요. 포수의 사인. 이건 뭐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은, 그래야지 사인을 이제 볼 수 있어야지 변화구 타이밍에 아무래도 뛰다 보면은 한 발 더 빠르게 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사인을 보고 한 발 좀 더 나가는 거죠. 그리고 이쪽 오른쪽 다리는 살짝 45도 정도로 틀어주고, 저도 약간 많이 나가면서도 약간 이게 몸은 약간 이렇게 갔었던 것 같아요. 이쪽으로 도루를 가려고. 그리고 이제 이 투수가 견제가 빠른지 느린지
조금 견제가 빠르다 싶으면 좀 줄이고 약간 중간 정도 약간 하프에다 두고, 아, 이 투수가 견제가 좀 약하거나 하면 완전히 거의 이렇게 간다고 표시를 했던 것 같아요. 그것만으로도 아무래도 그 다음 타자한테는 굉장히 유리했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직구를 던질 확률이 훨씬 많으니까. 그리고 좀 과감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죽더라도 계속 뛰는 버릇을 해야지 거의 초구 이후에 바로 스타트를 했던 것 같아요. 아, 이번에 도루를 안 한다 싶으면 리드를 더 나갔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약간 아니, 무조건 백해야지 하면서 약간 그렇게 해서 계속 괴롭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기의 슬라이딩 타이밍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, 넷, 자기가 몇 발에 슬라이딩을 하는지 그것까지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 헤드 슬라이딩 할 때는 딱 그때 느끼거든요. 좀 스타트가 늦었다 하면 헤드 슬라이딩이고, 아, 이번 좀 빨랐다 하면은 다리 슬라이딩을 했었는데, 이게 헤드 슬라이딩 할 때는 9발에 제가 있었고, 이제 다리로 슬라이딩 할 때는 딱 10발에 있었거든요. 그거를 본인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야지 베이스에 맞춰서 슬라이딩을 하지 않고 딱 자기가 이제 뛰는 대로 슬라이딩을 할 수 있으니까는. 너무나 오늘 좀 귀한 시간 너무 내주셔가지고, 뭐 오랜만에 뭐 어쨌든 야구 하셨는데, 네네. 마무리 소감 좀 있다면, 네. 이제 제가 야구를 좀 한동안은 다쳐서 그만뒀기 때문에 조금 멀리 했었거든요. 네네. 보기도 별로 안 봤었고 했었는데, 야구니까 또 재밌더라고요. 또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. 이제는 선생님으로서 우리. 처음에 제가 진짜 좀 부족한 게 많았거든요. 뭐 어떻게 하는 거를 모르는 게 많아서 애들한테 좀 알려주지 못한 게 많거든요. 근데 오히려 아이들이 저보다 더 좀 영특하게 잘 따라와 줘가지고 제가 뭐 아무 일 없이 잘 1년을 이제 보낸 것 같고요. 이제 방학 때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뭐 이전에 프로야구 선수였던 우리 윤종훈 선수 많이 응원해 주셨지만, 이제 앞으로는 체육 선생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아이들에게 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으로서 더 승승장구하시고 더 쭉쭉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